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지 하루 만인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에 3차 추경이 조속히 투입돼야 한다며 다음 달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정주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의 상임위는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 103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자위는 정부안보다 2조 3천억 원가량 늘렸고 교육위는 3,800여억 원, 문체위는 798백여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농해수위와 환노위, 여가위도 정부안에서 더 늘린 가운데 국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상임위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첨단 정보통신교육 예산 등을 일부 감액했고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는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평균 한두 시간 만에 심사가 완료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은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과 지역 상권을 살리고 K-방역과 미래를 준비하는 위기 극복 필수 예산입니다. 정부도 3차 추경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입니다. 한계 기업을 보듬는 품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이 도움이 됐지만 경제와 산업이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OBS 뉴스 정주환입니다.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선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듯 3차 추경안 처리를 일주일 정도 늦추면 예결특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가 얼마 안 돼 철회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주 기자입니다. 35조 원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통합당 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일정은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과 일당 독재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는 미래통합당이 되는 것. 회의 도중 추경안 처리를 일주일 정도 늦춘다면 보이콧을 풀 수도 있다고 밝히며 여당의 절충안을 내는 듯했지만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저희 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예산의 문제를 추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후 들어 확정된 건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대안 있는 야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정책 투쟁에 골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추경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은 2%에 불과하며 세금 낭비성 단기 일자리 예산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구성을 재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국회 복귀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